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2014년에 이미 시작해서 그 전해에 기증받은 자료들을 소개하는 전시를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올해의 전시는 2014년, 그러니까 작년에 기증받은 자료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기증받은 자료를 관람객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의미가 있고, 이제 그걸 통해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집하는 자료들이 어떤 자료들인지 알려드리고, 또 기증해 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마음을 전하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라는 부제를 가진 2014년도 기증자료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63분의 기증자분이 기증해 주신 220여 점의 자료 중에서 일부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비해서 기관이나 단체보다는 순수 개인 기증자분이 많이 계셨고, 그만큼 자료마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료들을 전시한 옛날 옛적 이야기 코너에 전시되어 있는 자료 중에는 전라남도 진도부 기좌면에 있는 그 연려각과 관련된 고문서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고문서에는 박씨 할머니가 정려를 받게 되는 내용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후손분께서 집안에 보관 중인 고문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셔서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아오셨다가 이제 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는 걸 알게 되셔서 기증을 하시게 된 자료입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옷 코너에는 105세의 나이로 작년에 돌아가신 권천수 할머니의 수의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드님이랑 같이 누에를 직접 치셔서 실을 자으시고 그걸로 옷감을 만드셔서 그걸로 50세 정도 되던 시기에 본인의 수의를 직접 제작을 하셨습니다. 후손분들이 그 수의가 너무 아깝고 할머님의 마음이나 그런 기억들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덤에 함께 넣어드리지를 못하고 그 자료를 이제 계속 보관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 박물관에 기증을 하시게 된 자료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된 자료 중에 많은 부분이 개인분들이 어떤 열정이나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수집해 오시던 자료들을 기증을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작년에 그렇게 기증해 주신 자료 중에서는 제1교포이신 이창실 선생님이 기증해 주신 한국 우편 절수첩이 있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1905년 7월 1일에 한일 합병을 기념해서 일본 정부가 만든 그런 우표첩인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창실 선생님이 약 20여 년 전에 경매에서 구입을 하신 것인데 그만큼 수집하신 자료들 중에 가장 아끼시던 중요한 자료였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전달을 하시면서 이제 기증자로서 기증자 명패를 달 때 저희 박물관에 있는 그 명패에 국적을 새기게 되는데 제1교포시고 일본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국적에 일본이라고 적지 말고 부모님의 고향인 제주도 모슬포라고 적어달라고 말씀을 하셨을 만큼 한국에 대한 강한 애정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국립민속박물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자료들만 전시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아주 옛날 자료뿐만이 아니라 최근, 그러니까 근현대 자료들도 모두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수집을 하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기증자료전에서도 굉장히 멀지 않은 가까운 과거에 해당하는 자료들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전시를 관람하시는 분들이 아주 옛날에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 이야기, 내 가족 이야기, 그리고 내 친구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료들에 담긴 그런 추억이나 내용들을 느껴보시면 분명히 이 전시를 보시는 데 더 많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